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철학가 중에서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누더기 집에서 살면서 거지 행색을 하면서 철학하는 사람이지만 황제도 존중하고 두려워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굉장한 부잣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들어가는데 정원에 정말 기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집을 들어가는데 온갖 보석으로 너무 아름답게 치장이 돼 있었고 너무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계속 자기 자랑을 하고 뭐 이 물건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디오게네스에게 단 1분도 이야기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철학자를 초청해 놓고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요 갑자기 가래를 그 사람 얼굴에다 침으로 뱉어버렸어요. 이 주인이 너무 황당해갖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정원이 아름답고 집에 곳곳이 정말 깨끗하고 귀하고 보석 같은데 자기가 가래를 뱉으려고 쓰레기통을 찾는데 교만하고 위선이 가득한 당신의 얼굴 밖에는 쓰레기통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뱉었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세속적인 가치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과 권력과 또 좋은 직장 생활하고 좋은 학벌, 뭐 외모 이런 걸로 하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쓰레기통에 불과한 그런 무의미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유대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으로부터 난 것 이런 구별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죠.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오고 예수님 때처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랍비 스승인 가말리엘이죠. 이 사람이 그 사울의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저들이 만약에 저들의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저절로 무너질 거니까 가만 둬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들이 핍박을 하거나 그러면은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교인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과 타종교인과 세상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부러워하고 내가 인기가 있느냐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한 가지로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거죠. 가말리엘이 오늘 한 말 중에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평가 방법은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는가, 다수의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 가말리엘의 말이죠. 35절, 36절,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의 그 논조는 뭐예요?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옳다고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위협으로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가치가 없는 일들이다. 위협적인 요소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뉴스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일어난 사건은 드다의 이야기, 또 갈릴리의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뭐 그 사람 죽으니까 다 끝나더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따르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고, 따르던 사람이 떠나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실패한 인간이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는데 38절을 보세요.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상, 어떤 소행, 그 사람의 어떤 권위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재벌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바닥을 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결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옮겨지는 거 하면 그냥 슉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엄청난 힘으로 몰려오는 것 같지만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바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 내 존재의 가치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느 레벨이냐, 이거는 곧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초라해지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번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따랐어요? 존경했어요? 노아는 정신이 나간 노인에 불과했어요. 노아 당시에 노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전 재산을 산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짓는데 쏟아 부어요. 그것도 한두 회를 짓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을 방주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인류를 유지시킨 것은 노아였어요. 당대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노아는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만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고 나머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굉장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죠.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파라오와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파라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세계 역사 가운데는 이집트의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그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상대편인 파라오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세와 싸우고 요셉에 있을 때 또 파라오는 누구고 전혀 몰라요. 그냥 파라오, 이집트의 왕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놀랍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히브리 노예 중에 삼파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노예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십브라와 부아에 대해서 아니 노예 삼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도 신기하게 파라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이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천한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엄청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는데 자색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이 있어요? 부자라고만 나오지 이름이 없어요. 물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공예위원이고 젊은 부자였던 그 청년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집 문 밖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이름 몰라요? 나사로. 여러분, 거지의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기준에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칭송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사상과 가치가 행위가 다 무의미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몇 해 전이었어요. 오하이오주에 엄청난 거부가 있었는데 한 소년이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어서 거기에 가서 동냥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마치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럼 너 일꾼으로 좀 일해라. 먹고 살게 해주겠다. 3년 동안 이 아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딸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지를 데려다가 먹고 살게 해줬더니 자기 재산을 다 이게 탐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당장에 매로 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35년이 흘렀어요. 35년이 흐른 다음에 우연히 헛간에서 그 아이의 소지품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챙겨가지도 못하게 쫓아내버렸나 봐요. 우연히 떠들러 보니까 그 애 이름이, 35년 전에 쫓겨났던 그 애 아이의 이름이 놀랍게도 미국 합중국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A. 가필드 이름, 자기 현직 자기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가로 그 아이를 쫓아내는 바람에 대통령의 장인이 될 기회를 놓친 거죠. 자기 딸이 영부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가틸드라는 사람은 지독한 가난의 평생을 산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영원한 나라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 버리느냐 조롱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국 나의 나됨을 결정하게 될 거고 나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거예요. 가말리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 사상과 행위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서 찾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세상 평가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밀접성이에요. 놀랍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하나님은 바로 그날께 전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39절에 가말리엘이 하는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 니네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안 된다. 더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나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물을 주거나 대접을 하면은 같은 부리로 찍히기 때문에 아무도 상종을 안 해요. 그런 시대에 가장 작은 자, 그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한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그렇죠?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곧 주님에게 했느냐 안 했냐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하나님이 바로 그냥 넘겨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밀접한 운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경건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미숙하고 믿음이 약하고 초라한, 처음 부름받을 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이집트의 왕에게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내주죠. 그런데 거부가 돼서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 짓을 또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또 팔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0장 7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죠. 왜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시집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녀를 내보내라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니까 그가 너에게 기도해야 너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너와 내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언젠가 독일 함부르크에 아주 최고급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신입 이제 사원이 뽑혔어요. 근데 접객 주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이 사람이 첫 출근한 날부터 너무 신나갖고 직원들한테 여기 청소해라 저기 하라 막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호화로운 호텔 멋진 벤치에 보니까 한 초라한 노인이 구질구질하게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호텔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조용히 뒤로 가서 쪽지에다가 이런 말을 써서 건네주고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밀어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람에게 한 쪽지가 건네졌어요.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 백.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뭐 이런 노인네가 있어. 며칠 전에 나한테 당했다 이런 쪽지를 보내. 쓸데없는 쪽지를 보내네. 근데 은근히 느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때 저기 종종 앉아있었던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호텔의 경영주인 스티너스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요, 12개의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재벌인데다가 이 호텔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주업종도 아니고 덤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호텔들을 수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만약에 함부로 평가를 할 때는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자기 운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에게 무례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고 나를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결정할 그분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걱정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못되게 굴면 저 어쩌려고 저럴까? 하나님 좀만 참으세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그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길 정도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운명 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가말리엘이 보여준 말이 그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오늘부터 여러분 당당하세요. 직장에 가서 누가 여러분 막 괴롭히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큰일 났다. 어쩌려고 저럴까.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세요. 내 운명은 하나님의 운명과 결탁되어 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의 근원에 대한 차이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기뻐하는 이유가 너무너무나 독특합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왜 기뻐한다고요? 지금 채찍질에 맞고 예수의 이름 입도 못 벌리게 하는데 왜 이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남한테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기쁨의 특징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같은 배신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줬던,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나를 위해 고난당한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채찍질하니까 이제 내가 주님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받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이 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왜 상사들에게 혼이 나면서까지 성수주의를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이 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비가 안 왔길래 망정인지 비가 왔으면 또 얼마나 많이 안 왔을 뻔했어요. 작은 가랑비에도 다 떠내려가는 신앙을. 웃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인가 비 올 때 안 왔군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야 돼요. 자,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이 막 파한대소하고 기뻤던 일은 뭐 때문이었어요? 너무 행복했던 이유는 뭐예요? 뻔하죠, 뭐. 사랑하는 애인이 선물 좋은 거 줬다. 아빠가 용돈 올려줬다. 또는 승진했다. 취직했다. 주로 이런 거겠죠. 그런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는 원망하고 좌절해요.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분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헨델을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인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곡을 쓰지만 몸은 망가졌고 빚더미에 감옥까지 가 있는 상태.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주신 메시아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쁨이 충만해서 고백한 것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포도는 진 이겨져야 단맛이 나요. 감람 열매도 으깨져야 감람 기름이 나와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채찍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만 추구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퀘이커 교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퀘이커 교도 중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문명과 단절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승리는 없다. 가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옥좌에 이를 수 없다. 환난 없는 영광은 없다. 친구들이여 고난을 기뻐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성경의 원리로 산다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여러분 나름대로 겪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면 말씀대로 반응하고 십자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죠. 예를 들면 1981년도에 미국 노예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죽어요. 찰스 스미스라는 흑인 노예인데 130살에 숨을 거두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애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팔려다녔어요.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였어요. 칼자국에, 채찍질자국에, 매질자국에. 130년의 삶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오래 산 것이 저주같이 느껴지는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스티븐스 목사님이라고 그의 담당 목사님이 임종을 지켜보게 돼요.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흑인 노예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공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 그 오랜 기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숨을 거뒀대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밑바닥 인생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인생이지만 그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남다리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그의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어떤 비교의식이 있는지, 왜 나는 헤아리였으면 이 지경에 빠져있는지,
도대체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지,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지,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한 삶을 사는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니까 모든 걸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오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고 하세요? 왜 없어지고 무너질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시나요?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우여곡절들을 쓰실 분은 유일한 작가이신 하나님이시지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친척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쌓아가실 분은 나의 구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